누가 그렇대? 엄마, 나 오늘 할머니랑 유치원 같이 안 가. 왜? 할머니 아프다고 엄마랑 같이 가래. 아빠가 데려다 줄게. 싫어. 엄마랑 같이 갈 거야. 엄마 출근해야 하니까 아빠랑 가. 아빠가 출근하고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되냐고요. 얘가 너까지 왜 그래? 근데 뭐 하느라 아직이야. 어? 아 상한 체리야. 너희 시어머니 아프다고 싸매고 누웠는데 죽도 좀 끓이고. 네 나가요. 팀장이 오래전에 그 주소에 살았던 게 확실한가? 네, 확실합니다. 나도 한 잔 줄래요? 어. 안색이 좋지 않은데 혹시 궁화를 무리하게 입사시킨 것 때문에 그래요? 아니에요. 저도 최종 면접관들한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.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요만큼이라도 찜찜한 일에 당신을 개입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.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유 당신 맘. 지금이나마 이렇게 솔직히 털어놔준 것도 고맙소. 이렇게 당신한테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. 당신은 나한테 털어놓을 거 없어요? 털어놓을... 그러니 뭐 그냥 나중에 알면 충격받을 일이라든가. 어 그런 게 내가 뭐가 있겠어. 하긴 당신이 나한테 숨길만한 게 뭐 있겠어요. 아 그리고 궁화 말이에요. 당신이 좀 설득해줘요. 궁화가 그래도 당신 말이라면 잘 들을 테니. 농담이에요. 야, 오현주, 너 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? 내가 몇 번을 말해. 딴 거 다 못하지만 다림질하는 건 진짜 못한다고 했잖아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근해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돼? 와이셔츠 다림질하는 거 진짜 힘들다니까. 그거 몇 개 다리고 나면 난 한나절이 다 지나간다고. 그게 자랑이야? 자랑 아니니까 나 말고 도우미한테 시키자는 거잖아. 내가 도우미 타령을 언제부터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안 들어주냐? 치사하게. 누가 치사하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하도 사치를 하려고 하니까.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도우미를 쓴다고 하면 효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냐고. 당신은 회사라랴 집안일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효수님의 삶을 보면서 뭐 느끼는 바가 없어? 있으면 당신 싫어할 텐데. 내가 왜 싫어? 애 때문에 저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사는구나. 아휴, 아니야 아니야. 애 때문이라니. 애 얘기가 왜 나와? 아니라니까. 아 형님은 형님이고 난 나니까 도움이 포기 못해. 화차. 아 머리. 아. 아 홍 팀장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유 아니야 무슨 일. 근데 그때 보니까 그 홍팀장네 사돈 보통 아니겠더라. 아, 맞아 맞아.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. 아우. 그래도 자기 좋겠다. 유력한 동장 후보잖아. 공덕주민센터 기부남 팀장만 제끼면 된다며? 아우, 아우 머리 아우, 아우. 아니. 하던 시간에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을 텐데 두 분은 왜 만나시기만 하면 으렁거리신데요? 글쎄 말이다. 가천이 장모 정도면 양반 중에 양반인데 그... 내가 양반이 못 되나 보죠. 그러니까 양반이 사돈한테 자격지심이나 느끼고. 그게 무슨 소리냐? 내가 집 팔고 이사오면서 편했다네요. 아니 누가? 누가 그런 소리래? 가천이가요. 가천... 아유, 설마 우리 장손이. 아니,
그럼 사실인데 아주버님은 사실을 사실대로밖에 말씀 안 하시잖아요. 하긴 아주버님도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. 부모도 돈 있어야 부모지. 돈 없는 부모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. 너는 무슨 그런 말을. 우리 장순이 어딜 봐서. 아니요. 가찬이 하는 꼴 보니까 인생 헛살았다 싶네요. 어머니께서 진짜 변하신 것 같지 않아요? 아주버님이라면 무조건 오냐오냐 끔찍하셨잖아요. 넌 저게 끔찍하지 않아 저래 보이냐? 아, 저것도 끔찍해서 저러는 건가? 아, 맞다. 그렇네. 자, 드셔보세요. 오늘 완전 꼬들꼬들 끓여졌어요. 밥 먹어. 아, 오늘 완전 기똥차다니까요. 나 용건이나 말해. 네? 너 지금 용건이서 온 거 아니야? 네. 다른 게 아니고요, 할아버지.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? 안 돼. 그럼 저한테 파세요. 아, 네가 이래서 주제넘는다는 거야. 감히 네 주둥 아래에서 내 귀한 나무를 파란 말이 나와. 대체 무슨 주제넘은 짓을 하려고? 이거 할아버지 안 쓰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유용하게 이용해보려고. 군고구마 장사해보려고요. 그래서 리어카가 필요한데. 가져가. 대신 공짜로. 정말요? 그래. 내가 너한테 주는 불합격 선물이니까. 불합격 선물이요? 맑기 못 알아듣기는 미래 건축에서 떨어진 주가 선물이란 말이야. 아, 뭐야 이거. 다 불어 떠졌잖아. 다시 들어왔나. 이걸 라면이라고. 아니, 말로 좀 진짜. 군고구마 장사한다면서요? 아니 대체 쉬운 길 놔두고 왜 자꾸 어려운 길 가려고 해요? 미련식 들어가면 됐습니다. 그놈이 됐습니다. 지겹지도 않아요? 아니 대체 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? 기훈찬 씨한텐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. 이까 군고구마 장사 때문에 미련식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? 난 정말 기훈찬 씨 이해할 수가 없네요. 이해 안 해도 좋으니 궁금해만 하지 말아요. 혹시 또 이런 내가 궁금해지면 그냥 참아요. 뭐라고요?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라고요. 기훈찬 씨! 내가 궁금해도 참아봐서 아는데 작정하고 참으려면 다 참죠. 아,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곧 제 퇴임입니다.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으니 올 연말 부리도끼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동장님 얼굴 뵐 날도 얼마 안 남았네. 아니 요즘 왜 저러시는 거야? 식사 안 하세요? 응, 먹어야지.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하세요? 딴 생각은 무슨. 지금 직원들이 아버지 일하시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소홍거리는 거 아세요? 새로운 동장 임명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 좀 하세요. 그게 긴장한다고 되는 거냐? 이번에 꼭 동장 되셔야죠. 엄마 아버지가 동장만 되시면 그동안 마음고생 확 날려버리실걸요? 그건 작은 오빠 말이 맞아요. 요즘 집안 분위기도 영 말이 아닌데 그런 경사라도 있어줘야 다들 숨통이 트이죠.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. 집안 분위기가 왜? 준이 다쳤을 때 큰오빠가 애를 어떻게 봉건하는 둥 한소리 했거든. 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걸로 충격 좀 받으셨을걸. 그 불똥이 오빠 언니한테 튀기지 않았을까? 안 봐도 훤하다.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이 여자가 또. 그러니까 도움이 그냥 쓰라니까. 시끄러 너. 괜히 언니한테 바람 넣지 마라.
5,000원 7개에 5,000원